감사하신 주님, 우리 개인의 삶도 또 우리 민족의 분단의 갈등도 날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나빠지고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참 염려와 두려움으로 보낸 한 주간이었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향해서 지뢰를 설치할 뿐 아니라 이제는 직접 포탄을 날리면서 위협하고 전면전을 선포하고 남한 또한 그런 북한에 대해서 가차없이 응징하겠다고 지난 몇 주간 동안에 남북의 갈등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극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젯밤부터 남북의 고위급 당국자들이 회담을 시작했지만은 회담에서 아직 아무 열매는 없고 여전히 전면전을 선포하고 서로를 공격할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오늘 저희가 주일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도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말미암아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나라 사정까지 이렇게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위해 항상 아름다운 일, 좋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기대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악을 행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심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 이사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우리 민족들 또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의 마음을 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숫자가 많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도 이 민족의 갈등과 위기 앞에서 또 우리 개인의 삶의 문제들 앞에서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훈영 씨가 작곡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다 잘 아실 겁니다. 수십 개국어로 번역이 되고 아마 우리가 듣거나 부르는 찬송 가운데 가장 감동적으로 듣고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에 얽힌 이런 비화가 새삼 생각나는 아침입니다. 1950년에 6.25가 터졌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또 전쟁이 터지는가 하는 두려움 속에서 지냈습니다. 전쟁이 나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요인들 또 수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나훈영 씨도 부산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부산 해군 정운학교 채플에서 나훈영 씨는 찬양대 지휘를 전쟁 중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었던 해군 군목 정달빈 목사님이 작곡가 나훈영 씨에게 한국 정서가 깃든 그런 찬송이 왜 이렇게 없냐. 나훈영 씨가 전쟁의 와중에 나라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던 그 와중에 정 목사님의 요청을 받고 기도하면서 작곡한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입니다.
6.25로 피신을 간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요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나훈영 씨가 대통령도 앉아있고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정부의 요인들이 다 참석한 예배에서 어떤 찬양을 할 것인가 고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자신이 작곡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전쟁은 뭐 연세 드신 분들은 직접 경험한 분도 있습니다만은 6.25 전쟁은 정말 기가 막힌 전쟁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송두리째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부산 일부를 남기고 북한이 다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전쟁의 비참한 결과에서 어떻게 우리 민족이 극복을 해낼 수 있을까? 그건 정말 암담한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요인들이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날 그 예배에서 시편 23편을 아름답게 곡을 붙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대통령도 울고 모든 사람들이 그날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을 마음에 품고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전쟁에 참여해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에는 공산화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분단 상태지만은 다시 남쪽과 북쪽이 자리를 잡게 되고 남한 한쪽만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경제적인 역량을 이만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지난 70여 년 동안 지난 한 65년쯤이지요. 65년 동안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대로 지난 8월 4일 아침 7시 35분에 우리 군 1사단 지역 파주 지역입니다. 철책선에서 목함 지뢰 두 개가 터졌습니다. 북한이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북한이 우리 아군들이 철책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경비하는 그 통로에다가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조심스럽게 조사를 하고 북한의 도발이라고 발표를 했지만은 북한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댔습니다. 8월 10일부터 11년 만에 북한을 향한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8월 17일에 예정되어 있던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 날 북한에서 뭐 연평도 포격 사건이나 천안함 포격 사건 같은 걸 우리가 이미 보긴 했지만은 그래서 다들 크게 놀라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남한을 향해서 북한이 포격을 가했습니다. 남한도 물론 대응사격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 포격으로 한 사람도 남쪽 북쪽에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 정조준하고 포격을 한 게 아니고 엄포만 지금 놓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48시간 내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전면전을 벌이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 48시간의 시한이 어제 토요일 오후 5시였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을 보내면서 다들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이 지금 전쟁을 할 형편이 안 된다. 그건 우리가 다 압니다. 뭐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재래식 무기는 북한이 남한군과 비교가 되지 않는 것 우리가 압니다. 더군다나 미군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위험은 그런 논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지난 5000년 인류 역사 속에 있었던 수많은 전쟁들은 우발적으로 시작된 전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발적으로 실수를 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면서 감정이 격앙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는 전쟁이 그동안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북한이 절대 전쟁 벌이지 않을 거다, 그런 믿음 하나에 우리 민족의 운명을 다 맡기고 앉아있기에는 너무도 불안한 상황이 바로 지난 한 주간의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금요일날 북한에서 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했고 그 회담이 어젯밤에 6시 반부터 판문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 밤에 회담 결과가 어떻게 됐나 하고 다들 계속해서 뉴스를 접했을 텐데 10시간 동안 9시간 반 이상 회담을 하고 정회를 하고 오늘 오후 3시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절대 쉽게 사과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남한도 물러날 자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걸 풀어갈 수 있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 어리석은 북한 사람들의 체면도 좀 살려주면서 남북이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발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회담에 나가 있는 두 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정말 몇 되지 않았던 1950년 초반에 6.25 전쟁이 벌어졌던 그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목자가 되어달라고 기도했고 그 기도는 상당히 응답이 됐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목자가 되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일본보다 더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북한이나 중국보다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 조국의 목자가 되어달라고 기도할 사람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2800여 년 전에 그 시절에도 우리와 같이 어려운 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28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일은 무엇이며 그것이 오늘 나에게 그리고 우리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전에는 어떤 때이며 이제는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살고 있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로호보암 때에 북쪽 열 지파가 가서 세운 나라는 이스라엘이란 국호를 썼고 두 지파가 만든 남쪽,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노릇을 했던 남쪽 왕국은 유다라고 하는 국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서로 나누어져서 계속해서 어르렁거렸습니다. 이사야가 활동을 하고 있던 당시에 이 두 나라가 다 함께 있었고 이사야 활동 마지막 부분쯤에 북왕국이 멸망하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사야를 비롯해서 미가라든지 여러 선지자들이 이 두 나라에 계속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전한 사람도 있었고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말씀을 전한 사람도 있었고 두 나라에 동시에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오래 전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아주 엉망진창인 믿음을 거의 포기한 이런 왕들이 계속해서 정치를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입고 아수로에게 멸망당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노릇을 합니다.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이 처참한 멸망을 당할 그 무렵 남왕국은 자기들의 동족인 북왕국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저게 단순히 재력이 없기 때문이고 국방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북왕국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남왕국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히스기야 같은 왕을 세워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이후에 한 160, 70년 동안 나라는 더 유지하지만은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이스라엘의 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리고 그 진노에서 왜 하나님이 돌아서시는지를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그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란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죄의 흔적들을 보면 이사야 1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급렬하심이로다. 이 말씀은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벨론만 죄를 범했습니까? 바벨론뿐 아니라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주변국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도 이스라엘도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맨 1장에서부터 탄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짐승들도 자기에게 밥을 주는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데 자기의 아비가 누구인지 모르고 자기의 주인인지 알지 못하는 짐승만 못한 이스라엘, 그게 바로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를 응징할 군대를 검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다리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이라고요? 누가 주인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모르고 죄를 범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미처 생각하지 않고 돈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돈만 있으면 살아낼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그것만 있으면 내가 살아낼 것 같은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는 그 죄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돈이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세상의 힘이고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안고 있는지를 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하 직원들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봅니까? 이놈들을 잘 어르고 달래고 부려먹어서 이놈들이 실적을 내면 내가 승진하는 데 도움이 되기라. 여러분, 직장에서 부하 직원을 이런 눈으로 보는 것이 바로 바벨론의 죄요 이스라엘의 죄라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또 어떤 사건을 대할 때 내가 좀 더 세상에서 알아주는 힘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섬김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이 죄가 바로 이스라엘의 죄요, 바벨론의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좀 더 친해지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잘 알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자기의 삶을 인도하는 성령의 인도를 좀 더 잘 받게 할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좀 있는 사람이면 이런 소원쯤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우리의 소원보다 내 아이가 좋은 대학 졸업장을 손에 쥐는 것이 더 유리해 보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 번듯한 회사에 가서 높은 연봉을 받고 괜찮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주 뻑적지근한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범한 죄요, 바벨론이 범한 죄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고, 아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바벨론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길로 걸어가고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남북이 다 망합니다. 처참하게 망합니다. 그 망할 때 처참한 모습을 성경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끔찍해서 다시 읽고 싶지 않은 귀절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눈을 많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의지하는 힘을 따라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더 강한 힘에 의해서 압제되는 사람들, 처참하게 무너지는 이스라엘, 유다뿐 아니고 아수르, 바벨론, 아람, 주변 모든 국가들 얘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벨론은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고대 국가들 중에서 바벨론만큼 강한 나라가 어디 또 있었으랴 싶을 정도로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아수르를 하루아침에 제압했습니다. 그 아수르를 제압할 때 바벨론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알고 있는 그 나라 이전 국가입니다. 이 메대가 바로 페르시아가 되는데 이 메대하고 동맹을 형성해서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계속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고 교만 방자하게 행하면서 그 바벨론이 메대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사야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만약 이런 길이라면, 비록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지금도 내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도 좀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의 바벨론 같은 힘 있는 자를 더 의지하는, 이게 지금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치기 위해서 지금 군대를 검열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일은 우리 스스로 그 죄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심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망하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과연 계시느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들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그 아픔 속에서 절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역사를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상황이 여기까지 이르렀다. 우리가 여전히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남은 자에 관한 얘기를 이사야서도 얘기하고 미가서도 얘기하고 성경 많은 곳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전에 진노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진노에서 돌아서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안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일, 그걸 지금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12장은 이사야 11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의 후속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0장까지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해서, 주변 국가들의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1장에 들어오면서 이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서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 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 새의 줄기에서 나는 싹이 어떤 싹인지, 혹 히스기야 같은 사람을 말씀하는 건 아닐까? 해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엉터리 같은 왕들이 계속 세워졌던 북왕국은 멸망으로 치닫고 있고, 이 남한국이라도 그래도 다윗의 후손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사람이 날 것이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은 히스기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11장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히스기야를 주신다는 말씀이었나? 그렇게 생각할 법합니다. 히스기야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완전하진 않았지만은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어려운 때에 나라를 반석 위에 세웠던 사람입니다. 돈으로 나라를 굳건하게 세운 것이 아니고, 국방력으로 나라를 굳건하게 세운 것이 아니고, 북왕국이 멸망되고 주변 국가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 반쪽 남아있는 유다를 공격해오는데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굳건하게 나라를 세웠던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한 나라 혹은 한 사회에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엉망진창이 될 뻔했던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선포되고 그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는 축복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샬롬은 마지막 남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영원히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라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 다 없어지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나라를 주시는 것을, 그리고 그 나라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편안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지만은 단순히 나라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망해도 그 속에 남은 자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자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새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이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열두 지파가 무너졌는데 열두 제자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을 중심해서 지난 예수님 오시기 전 2000여 년 동안 열두 지파를 중심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소수의 남은 자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남은 자들을 중심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두 제자로 상징되는 새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새 이스라엘에는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사람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새 이스라엘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시는 이 아름다운 일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면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모든 사람이 다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이 알게 할지어다. 신약에 와서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일부 사람들을 선택했다, 예정했다라고 하는 그 예정은 아예 없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구원의 반만 생각하는 사고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예정을 얘기할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얘기할 때 항상 예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에베소 1장 4절에서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태양을 짓기 전에, 하늘의 별들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알고 계셨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살면서 이방인으로 살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무지렁이 같은 나를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알고 계셨다고, 자신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가를 그들이 깨달을 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예정을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부 사람들을 예정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말입니다. 누구를 예정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나의 힘과 세상의 힘, 돈의 힘, 권력의 힘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누가 주인인 것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정을 구원에 방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 편협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계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조국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을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내 회사가 축복을 받는다, 무슨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 뭐 내가 사장쯤 되고 임원쯤 되면 혹 나를 통해서 회사가 복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회적인 지위를
사회적인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벨론식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회사에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작은 사람 같아도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복의 통로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나를 통해서 내 회사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이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월급 더 올라가기를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위해서도 쓰시기를 기대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일찍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7절,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와 많은 백성 가운데서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 남은 자 말입니다. 바로 우리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말입니다. 우리가 이슬 같고 단비 같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와 많은 백성 가운데서 수풀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슬 같고 단비 같은 존재로 만드시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짐승들 중에 사자같이 만들려고 하면, 양떼들 중에 사자 같은 힘 있는 젊은 사자 같은 존재로 만들려고 하면 지금 이 내 모습 가지고는 안 되지. 빨리 사장으로, 부사장으로 승진을 시켜주든지, 연봉이 적어도 한 1억 이상은 되든지, 누가 봐도 저게 사자가 맞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게 바로 바벨론식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번듯하게 서 있으면서도,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서도 정작 복음의 능력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을 주실 수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복음이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돈이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이 우리의 가정만 놓고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기본적으로 먹을 게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집도 필요하고 이런저런 필요를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그 필요가 채워진다고 해서 가정이 정말 행복해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부부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성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고 연약한 부분까지도 서로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필링으로 서로 사랑한다고 느끼던 그 감정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런 자리에 서서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생각해봐도 이게 돈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학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놓치지 맙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돈도 필요 없고 학벌도 필요 없고 세상 나가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거 필요 없다, 이건 또 다른 한쪽으로 너무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지금도 내 속에서,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균형 잡힌 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자리에 왔을 때 오늘은 여러분 어떤 기도로 이 예배
일을 시작을 했습니까? 뭐 늦게 와가지고 정신없이 그냥 후닥닥 쫓아와서 그냥 뭐 앉으니까 벌써 예배 순서는 한참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분 그 버릇을 고쳐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5분 10분 전에 오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항상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막 서둘러서 지각하고 빨리 가고 또 예배 끝나고 나면 빨리 또 어딘가를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되고 그러지 마시고, 주일날은 우리가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하십시다. 그리고 주일 저녁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도 하시고,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거짓말도 좀 안 하고 나쁜 일도 안 하고 큐티도 안 빼먹고 좀 하고 기도도 좀 하고 그랬으면 하나님 앞에 좀 떳떳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옵니까? 아니면 애를 써도 큐티는 빼먹게 돼 있고 애를 써도 기도는 5분만 하고 나면 할 기도가 없어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도 나도 모르게 거짓말도 하게 되고 다른 사람한테 욕도 퍼붓게 되고,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하나님 죽을 죄인이 왔습니다, 아니 막 그 기도도 하도 했더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하기도 막 그냥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그렇다고 예배에 안 올 수는 없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하는 게 더 낫지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잘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로 오늘 예배를 시작했던지 간에 잊지 마십시다.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꽤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내 공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와서 고개를 치켜들고 하나님 나 오늘 여기 왔습니다. 이거 벌써 우리가 교만의 오류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땅에 살았던 사람 중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그럴 만한 분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데도 그러지 않았던 분입니다. 겸손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우리가 좀 열심히 애를 썼건 큐티도 안 빠지고 하고 선행을 행하고 했건 그렇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는 부족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선을 행하신 하나님, 내게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도 하는 것입니다. 내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좀 내놓아 보세요. 그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내가 새벽 기도를 천일을 안 빠지고 내가 매일 하리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한 성도는 1,000번제를 솔로몬이 드렸던 걸 생각하면서 1,000날 동안 자기가 새벽 기도를 안 빠질 뿐 아니라 그냥 가면 안 되고 단돈 10,000원을 넣더라도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올리면서, 그러면서 나한테 그날 만났을 때 하는 말이, 어느 교회 집회 갔을 때 만난 분인데 오늘이 970일째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걱정스러운 사람입니다. 열심은 참 대단한데, 여러분 엄마 아빠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애가 90점을 내가 평균 90점을 내가 한 10년 동안 꾸준히 유지하리라. 예, 그거 나쁜 짓은 아닌데 안 해도 엄마 아빠는 사랑합니다. 아닙니까? 혹시 딴 생각 가진 엄마 아빠가 있습니까? 90점도 못 받는 그런 인간을 내가 왜 아들로 삼아? 당신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내 공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나 이만큼 했으니까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이만큼 했으니까 이번에 이 일 좀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바벨론식의 사고방식이요, 제국주의적인 사고방식이요, 힘의 논리를 따르는 사고방식이라고 이사야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버리자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뭐가 더 필요하다, 그 말을 없앱시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내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만으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도 만족하고 살겠습니다.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네. 입으로 한두 분이 아멘 하는 건 제가 보긴 봤는데 여러분 금방 여러분 마음이 솔직히 뭐였습니까? 아멘 할 시간을 놓친 거죠. 그럼 다시 한번 합시다.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내가 어려움이 있고 내게 슬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죄악도 있고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으로 계신다면 내가 오늘도 감사하면서 이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우리가 의지할 분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지만은 우리가 죄를 돌이킬 때 우리에게 진노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니고 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 위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사람이 그리스도인 외에 없는데 우리도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도 미국의 힘을 의지하고 중국의 힘을 의지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좀 잘 됐으면 고작 이런 정도의 생각이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을 향해서 탄식한 것처럼 오늘도 똑같은 탄식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전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으로 우리 곁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기쁨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을 기대하십시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28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불편하지 않은 분은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